대학에서 운동을 전공한 남자는 몸 쓰는 것 하나는 자신 있었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와 제일 먼저 한 게 집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휘어서는 날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자로 된 거, 파이프를 일자로 된 걸 사서 경운기 끌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모든 게 다 이제 경운기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저런 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둘이 셋이서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이걸. 아, 손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논비 가릴 만큼만 집을 지어놓고 나머지는 아날로그로 삽니다. 여기는 전기가 들어와요? 여기는 전기 없어요. 여기 전기 안 들어와요. 아내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많죠. 자연을 또 좋아해야 또 내려오게 돼. 이런 거를 이렇게 진짜 싫어하면은 이런 자연이 한 번씩 왔다 가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산다는 것 자체는 좀 좋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여기서는. 그래서 즐길 수 있을 만큼만 와서 지내기로 아내와 타협을 보았습니다. 뭐 이런 계산하면 뭐다 쉽지 않지. 그러면 마음에 병만 생길 뿐이야. 점점 힘들어. 열심히 살았고 뭔가 좀 어느 정도 좀 뭐 이루어졌다 이러면 미련 없이 뭐 한 번쯤은 턱 던지고 뭐 얼마인데 해야. 주변 마을에는 그런 인생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오죠? 아니, 당기 씨, 이거 당기 좀 캐고. 저기 왜? 고생 많이 해요. 여기 사는 자체가 고해고 고통이고 고생이요. 이때 행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이건 아니 그거는 말을 살짝 있어. 살짝 거기 살짝 박아 말을 돌린 거고. 이 양반이 여기 한 10여 년 전에 이 토종벌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서 그 내가 그때 신신 당부를 했지. 이제 큰 실수 안 해요. 그때는 토종벌 120대였던 곳은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손실이. 사업하듯이 의욕을 앞세우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내 능력과 자연의 능력을 조율해서 바람처럼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됐죠.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새끼가 있지. 이게 새끼방이야 이게. 그 나오면 얘들 여기 있는 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봄에는 꽃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가 가을이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벌들은 이렇게 사납질 않아요. 주인 닮아가 되는데 나 닮아서 착하게 돼 애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하며 사장님 소리 들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사업 대신 인생의 주인이 된 거죠. 하늘과 땅의 주기를 알아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늘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겨우살이라고 해. 한 10년 됐을 거예요. 유럽에서 인기 있다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진 거죠. 아, 저걸 먹는 사람보다 저걸 채취를 다니는 사람이 더 건강할 거예요. 아마. 안타까운 건 자연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요즘의 세태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굵은 거 있죠? 저게 엄나무예요. 그럼 저런 엄나무가 이게 몇 년 됐겠냐 이거 이게 엄나무가. 예, 저 100년 이상씩 된 거라고. 근데 고속도로니 뭐 이런 거 낸다고 다 잘라버리는 거죠. 엄청난 거지. 사실 산에 들어오기 전에 하던 일이 자연을 허물고 바벨탑을 세우는 데 쓰이는 중장비 사업이었습니다.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아찔한 일이죠.
야, 등선이냐 고랑이냐? 여보세요? 어, 그래, 알았어. 아, 이 선수, 이제 능이 있대, 능이. 산에 들어온 뒤로 직접 키우지 않은 생명은 함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요. 좀 말랐고, 여기는 좀, 저, 야, 이거 썩어. 이게 능이 버섯이야. 네, 이 귀한 능이. 네? 능이 버섯? 네, 송이보다. 이게 좋다는데 왜 좋은 거야? 송이보다 왜 먼저 능이를 쳐주는 거야? 일능이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어, 근데 송이보다 소화가 잘 되잖아요. 소화가 고기 먹고 취한 사람도 이거 먹으면 금방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삶은 국물도 버리지 마라. 네, 그 맛이라는 거야. 알았다. 좋은 건 죄다 상품이 되는 그런 생각과 세상의 규칙이 싫어서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때의 상황 자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 여기 이런 시골에 올 수밖에 없는, 산속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 그때 다시. 아이들한테도 또 아버지 입장에서도 뭐 도피가 아닌 아버지도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지금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즐겁고. 산에서는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름엔 나무를 하고 겨울엔 불을 떼야 하죠.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불 떼면서 소죽 쓰고 다 했잖아. 내가 자랄 때도 다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아버님이 소죽 쓰면 방이 따뜻해지니까 일어나기 싫잖아요. 불과 한 세대 전의 추억처럼 우리 인생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누구세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길을 잃었었는데요. 길을 잃으셨어요? 예. 들어오세요. 여기를, 아유. 아니, 택시를 불러요. 혼자 이렇게 오셨어? 예, 아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서 택시를 불러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아니, 그럼 언제부터 산행하셨는데? 아니, 오늘 새벽 3시 반부터요. 진곡에 쓰는 것 같아요. 진곡에? 예. 혼자? 예. 아이고, 그 뭐, 새벽 그 뭐, 식사도 못 했었겠네. 아유, 밥이야,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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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셔, 들어오고 빨리 쥐쥐해, 좀 쉬어, 아. 쉬셔. 이게 따뜻한 거, 그냥 차. 예, 산행은 그럼 몇 시간 하신 거예요, 지금? 아침 3시 반부터 계속. 3시간 반, 3시부터 했으니까. 아유. 그 다리 괜찮으세요? 입술도 막 파르르 떨리시는 것 같아요. 아, 입술도 지금 목이 왜 입술이 말라가지고 그러고. 아유, 제가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마을까지는 길이 먼데 천만 다행이네요. 나무 많죠, 나무. 지친 등산객을 위해 아껴뒀던 송이버섯을 꺼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버섯에서 나오는 향이 증발도 안 되고 훈제 비슷하게 되니까 어우 향이 좋아. 호박잎을 싸서 은근한 장작불에 구운 송이버섯. 색다른 조리법이죠. 나오는데 진짜 수분. 와, 완전히 소고기의 그 결 같아. 여기서 하니까 이런 것도 또 맛을 보네. 당신 덕분이야. 마셔. 향하고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버섯입니까? 송이에요, 송이. 송이 버섯이다. 아주 그 소금 조금 넣었더니 간이 아주 딱 맞네요.
갓 지은 밥에 잘 익은 김치 섞어놓고 송이도 찢어 넣습니다. 이름하여 송이 비빔밥. 그 위에 명이나물까지 얹어서 크게 한 입.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갑니다. 길이 있고 헤매다가 이거 완전 호강하네요. 이 맛에 산에 살죠. 맛있어. 행복하네. 행복한 표정이네 아주. 이보다 행복할 순 없다. 이것도 여기 맛있어. 세상에 완벽한 어둠은 없습니다. 자연은 밤하늘에도 달을 띄워 길 잃은 사람을 안내하죠.